안녕하세요. 저는 애구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구박스 어느덧 100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정다혜 애구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구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요, 한 편의 시입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짓말처럼 시를 쓰다. 100일만큼 더 나이를 먹고 젊음을 시로 불사르다. 100번 시를 생각하고 한 편의 시를 쓰다. 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고가 100을 표현하고 있죠. 100점 만점이라는 그 밑에 입은 딱 채점의 그 느낌이 나죠. 애고가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지를 가져왔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지를 가져왔을지 케이크입니다. 100일을 맞아서 예고가 케이크를 먹고 싶나 봐요. 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축하해주고 싶나 봐요. 예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이랑요. 그리고 하얀색 도화지. 그리고 연두색 끈. 테이프. 금색 골판지. 단면 테이프 있고요. 아, 단면 색종이 있고요. 도화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금으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진짜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케이크로 그것도 케이크가 금이에요. 그죠?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잘랐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나요. 기다란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100일 동안 테이프를 엄청 썼습니다. 테이프를 달고. 정말 실제로 케이크 만들면 빵 굽고 그러는데 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이렇게 빵이 이렇게 구워졌네요. 일단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걸. 끝에를 붙이고. 케이크가 높죠?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00이라니. 앞으로 900번이 더 남았군요.
써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금이었으면 좋겠죠? 우리 하얀색 도화지로 이거 생크림입니다.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을 다 잘라가지고 중간중간에 생크림이 있습니다. 생크림이 정말 부드럽죠. 이렇게 싸서 생크림. 저는 생크림을 좋아해서 약간 두껍게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 100일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겠죠. 하지만 100일이라는 동안 꾸준히 하기가 정말 무엇이든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100일 이상의 일들을 하시고 있고 공부들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크림을 위에 했고요. 그리고 위에도 생크림을 쫙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크림을 이렇게 세 개만 짜도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짜면 좀 그렇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색종이로 예쁘게 더 짜겠습니다.
색종이로 이제 초를 꽂겠습니다. 초를 이렇게 꽂고요. 빨간색 그리고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어딨나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한번 딱 붙여가지고 900일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케이크가 근데 금이랑 생크림밖에 없어서 약간 이렇게 딸기를 약간 잘랐어요. 너무 약간 잘랐나요? 그럼 밑에도 약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오, 딸기 나왔어요. 이게 꾸미면 꾸밀수록 더 괜찮아지니까 계속 손이 가네요. 너무 바빠져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100일인 만큼 축하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고 딱초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어요. 케이크가 딱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모자가 없습니다. 모자가 딱이 정도만 불어서요. 이 정도만 딱 불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자르고 이거 제가 쓸 거예요. 모자 대신에 이 풍선을 머리에다 달아보겠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앞머리를. 줄을 빼내고, 줄이 없어졌어요. 이거 뭐 축하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됐고요. 이제 짠 이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100일이 이렇게 되었고요.
자, 100일 이렇게 케이크, 군부치 케이크 약간 만들어줬는데, 일단, 200일, 300일, 900일, 1000일까지 꾸준히 전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1000일까지 같이 일이든 공부든 같이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에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원을 빌어서 900일까지 잘 달려 나가도록 해주세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요. 네, 다음번에 뵈요. 여러분, 소원 비세요.